어, 지금 열었어요. 징급해. 자, 근데 1월인데 이거 방송. 저희가 가장 사랑은 데리고 왔습니다. 탑한테 마지막 결정하러. 갑자기 징급이. And it is the way. 자, 안녕하세요. 우리 탐한테 마지막에 네?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네. 대구에 왔는데요.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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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하트들이 마음이 느껴지시죠? 사랑이 많이 느껴집니다. 네. 대구 와서. 얼마 전에 기말고사를 끝내고 우리 학생들이 엄청 가볍게 이곳에 대구로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아. 자, 구미대 포항 선수 나와주세요. 이미 한번 만난 친구들이에요. 맞아요. 그중에 재능이 제일 뛰어난 친구들 만나셔가지고 마지막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인사 좀 해볼까요? 서로에게. 네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네네. 인사 한번. 안녕하세요. 어, 잠깐만. 이 어색한 분위기 뭐지? 어, 저희가 봤지만 서로 처음 보는 거죠? 네네. 그럼 다시 한번 인사.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서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너무 예쁘세요. 아 너무 예쁘다라고 지금 더 예뻐요. 더 예쁘다. 더 예쁘다. 더 예쁘다. 야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주 훈훈해요. 두 학교에 있는 친구들이 저희가 정말 반짝반짝 빛나서 여기 오게 된 건데. 그럼요. 공통점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춤과 노래에 재능이 어마어마하다는 공통점이 있죠. 재능꾼들이에요. 네. 네. 자, 이른바 반짝반짝 빛나는 네? 일곱 개의 별들, Seven Shining Stars 모셨어요. 아니 이게 지금 크리스가 부르니까 뭔가 되게 멋진데 우리나라 말로 부르면 되게 멋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사이다? 칠별 사이다. 칠별 사이다. 네. 어, 시원해요. 아, 톡톡 서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하도록 할까요? 네. 자, 탐한테 고고씨! 지금 팀을 좀 섞어봤어요. 왜냐면은 지금 다들 어색해요. 친하지가 않고 그래서 약간 와! 누나 괜찮아요? 아니 여기는 친해질 수밖에 없어. 왜냐면 서로 서로 손을 계속 잡게 되는 여기 그래서 스킨십이 많아요. 맞아요. 하나 둘 셋! 댄스 댄스 파이팅! 예!
Rea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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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고 팀. 1, 2, 1, 2, 3, 4. 다. 잘하는 사람이랑 명재 너가 마지막에 타고 그다음에 좀 마지 뭐 첫 번째 스타팅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스타팅 1, 2, 이게 좋은 것 같아 그래 1, 2, 3, 4, 5번 네. 야 그럼 우리는 이번에 이 아이스링크장에서 어떤 전략으로 안전제일 안전이면서 즐기고 싶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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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안전 안전 가 보컬팀 우리 중요해요 네, 네. 순서 잘 정해야 돼요 1번 희수 희수 1번 구희수 2번 가연이 가연 아 구희수 아나아 1번 구희수 2번 김가연 3번 김빈아 박연경 하나 둘셋 파이팅 예 자신 있어 하나 둘셋 파이팅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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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제 잘해요? 신발인데? 아 뭐가 유리해요? 신발이 유리해요? 이거 유리해요? 잘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오케이 다치지 말고 천천히 해요 오케이. 근데 빛나가 제일 이름이 예뻤어 빛나 이거 연경? 연균이 미 명지 맞아 명지 기억할게 내가 화이팅이야 화이팅 추월해가지고 갈게요 화이팅 이러다 얼어요 아 잠깐만요 아니 일단 크리스 뽑고 싶은 거 뽑으세요
진심 담아서 진심 담아 뽑자면 탬버린. 자 잠깐만 이렇게 되면 대박! 크리스! 아니 뭐야? 왜 저한테 와요? 아니 진짜 정말 진짜요? 언니! 우와! 우와! 멋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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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희야 이건 어떤 의미예요? 뚝 떨어지는 거. 이거는요? 360도 도는 거. 스카이드롭 달래요? 아, 스카이드롭 들고. 아, 진짜 표정 보니까. 아, 진짜 표정 보니까. 어? 어. 인성아. 막 벌벌 떨리고 있어요. 인성아, 흡기 생각 없어? 자,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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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let's go. 저 스카이드롭이요. 그거는 안 도니까. 메가스윙은 아 남은 거 두 개 있었는데 그나마 안 무섭다 해가지고 액상 밑에서 떨어지는 거. 네? 올라간다 파이팅 감독님 대신 좀 타줘요 이거 감독님 좀 타줘요 아니 제발 플리즈 대여야 진짜 빨리 올라가 아 미쳤어 약간 빠른 엘리베이터 탄다 생각하자 빠른 엘리베이터? 아, 빠른 엘리베이터 살아야 된다 아니 저 아무리 무서워도 찍어오라는 지령 아니야? 저거 저거 찍어주세요 저거. 아. 와. 아 조금 빨리 떨어지게 해주세요. 네? 빨리 떨어지게요? 네 빨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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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말고 거기 너무 고무치기지 말고 바로. 최고의 스카이드롬 출발. 최고의 스카이드롬 출발. 깜짝이야 이거 이거를 하고 가야지 안녕 와 야, 오랜만에 진짜 탄다 이거 아, 야, 아니 아니 우리 아 돌선 무섭다 우와 오 뷰가 괜찮네 그렇네요 오 아 무섭네 살짝 근데 대구 다 보인다 그러게요 아 잠깐 우와 오 여러분 대구 한번 보시오 엘리베이터 와 이거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다른데? 자 여기까지 지구님 여기까지 올게요 아직도 안 올라갔어 와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 아직 여기인데 뷰는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저 일단은 심장이 너무 아파요 와 진짜 무섭다 아니 이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계속 찍고 하고 있어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우와. 잠깐만요. 빠른 엘리베이터 할게요. 보이지도 않아 눈이. 여기까지 올라가. 아니 괜찮아요 이제. 이제 대구 다 보인다. 아. 장관이다 장관. 와. 오. 도희 괜찮아요? 아니요, 저 엄청 잘 알았어요. 나연 뭐 즐기나 봐요? 네? 재밌어요? 네. 어. 힘내요.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아 드론! 와 이게 멈춘 건가? 아니 저거 이제 멈추겠지. 와 멈췄어 멈췄어. 와, 멈췄다. 야 어떡해. 드론! 와 이게 멈춘 건가? 아닌데? 아닌데 더 올라가는데? 올라갔어요.
아니 멈추면 안 돼요. 아 자르니 뱅뱅, 자르니 뱅뱅 돌게 해줘요. 고개 숙여도 돼요? 고개 숙여요. 아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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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립니다. 네네. 네. 야, 짝짝짝했어 방금. 아니 좋아할 것 같아요. 예뻤어. 아 근데 뷰가 예쁜데 눈을 뜰 수가 없어. 아 근데 약간 뒷골이 울린다. 내가 이걸 왜 탔을까? 내가 이걸 왜 탔을까? 내가 이걸 왜 탔을까? 감독님 안 찍으셔. 여러분, 제이는 길고 뭐 특별히 이거 노래를 고르실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인터뷰 저번 방송 때 좀 네. 신나고 경쾌한 음악 한번 했었어가지고 이번에는 그냥 신장률을 해보고 싶어요. 아, 네. 네. 혹시 뮤지컬 모차르트는 보셨어요 혹시? 아니요 아직 보지는 못했어요. 이 곡은 그런 게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남작 부인이 내가 누구한테 해줄 노래인지 네.
아니면은 나 스스로한테 하는 얘기인지, 이게 어떤 선을 넘고 극복하자 막 이런 얘기인데, 그런 거를 잘 좀 이렇게 생각해서 그런 감정을 좀 잡고 했으면 좋겠다. 아, 각각 놀이를 조금 대중적으로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대중적으로? 나중에 우리 대중화 시켜가지고 회사 찍어서 많이 팔리게 되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저 우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BTS 넘었을 친구들이에요. 예. 오늘은 그 음정 박자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노래에 담긴 감정을 좀 잘 전달해 보자. 근데 너무 또 깊이 빠지면 안 되고. 우리 회사 측에서 피스 한 톤 내고 이거 하는 거니까 잘해요. 아직 입금이 안. 입금은 후불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입금은 후불로. 예. 자기는 그 나중에 노래 잘할 것 같아요. 저요? 응. 며칠 동안 노래를 못했어요. 네. 지금 왜, 왜? 시험 기간이요. 아, 시험 기간. 떨려요? 아, 떨리는 게 아니라 망할 것 같아요.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늘 왕자 걱정에 잠들 수가 없었지. 성벽을 높이고 문도 굳게 닫았네. 어느 날 바람결에 실려온 그리움 혼자 있는 왕자에게 속삭였네. 사랑이란 구속하지 않는 것, 사랑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때로는 아프고 감수해야 해. 사랑은 눈물, 그것이 사랑. 녹음 처음이라며 왜 이렇게 잘해? 기가 막히잖아요. 네. 잘 골랐어요, 뮤지션을. 그래도 힘을 빼야 돼요. 지금보다 좀 힘 빼고. 네, 힘이 들어가네요, 네. 자꾸. 네. 네. 감정도 좀. 진짜 예고는 다르다. 진짜 예고는 다른 거. 아까 왜 했지? 음정 박자는 일단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 일단 하던 대로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쭉 진행하시는 게 감정선이 안 끊어질 것 같긴 해요. 네. 매니저님 하실 말씀. 이거 한 10조 해주세요. 험한 세상 너 사는 이유, 이 모든 걸 알고 싶다면 너 혼자 여행 떠나야만 해. 사람이란 구속 야, 100점, 100점. 이거를 원키로 그냥 부르시는구나. 100점 정도. 근데 이제 약간 아쉬운 거. 네. 그 앞부분에 벌스 부분 있죠? 네. 아까 약간 긁힌 소리 좀 났거든. 네. 그거 한 번만 다시 가고 그다음에 엔딩. 엔딩. 네. 나 엔딩. 네. 괜찮은데 한 번만 더 시도해볼게. 거기 계속하면은 목이 갈 것 같아. 첫 소절에서 확 땡겨야 되니까. 네. 사람들한테 딱 들어와야 되니까 거기를 집중해서 좀 해주셔야 돼요. 자, 대투.
아주 먼 옛날에 한 왕이 아주 먼 옛날에 오케이. 한 왕이 아들과 함께 살았다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으로 저 세상을 향해서 날아와. 오 잘했다. 예. 대박 대박. 이거 나이를 속인 것 같은데. 어 진짜 잘한다. 우리 회사 측에서 많이 아끼는 거 아끼는 거. 앞으로 많이 벌어다 줘요. 네. 더 아껴 주셔야 되겠어. 네. 다은이 너무 멋있어. 팔고는 것도 멋있어. 맞아. 물 마시는 것도 멋있고. 아, 멋있어. 지금에서 1위 뮤직. 연락처 떠놓자. 뮤지컬 배우가. 저 노래 안 불러도 돼요? 사실 감독님 자신감 이거 보세요. 목소리가 어쩜 순서가 이뻐. 노래는 다 자기 노래가 있어. 각자 자기 노래가 있어. 사람마다 다 다른 거야. 네. 그게 중요해. 너무 떨리는. 아까 얘기했잖아. 그 자기 마음을 담아야 돼요. 아 근데 너무. 근데 우리 친구들. 저 친구는 좀 재능이 좀 있는 친구인 것 같아. 고1이 아니야. 고1인데, 제가 보기에.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훈련을 많이 받았던가. 인정해 주신 실력이네요. 와. 곧 TV나 무대에서 볼 것 같은데. 와. 멋있죠? 네. 감사합니다. 아, 스타 나왔어요. 아, 오케이. 제가 뭐야? 제가 뭐야? 우리 기죽었다. 파이팅. 파이팅 한마디 해주고 왔는데. 안 그래도 긴장한데 앞에 친구가 너무 잘해서 아 워밍업 아 한 걸음도 다가설 수 없었던 내 마음을 많고 끼가 많은데 댄스 한번 어떠세요? 너무 신선하고 그런 춤들이 많이 나왔고 너무 다 개성이 있어. 맛집 끼가 아주 그냥 네. 맛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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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맛집.
여자분도 진짜 선이 너무 일단 피지컬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에 따라서 되게 잘 나오신 것 같아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일단 자신감이 너무 좋으셨고 그냥 두 분 다 선이 너무 고우셨고 네, 끼가 너무 대박이었어요. 우와. 무슨 장르 하세요? 저는 락킹이라는 장르를 주 전공으로 좀 하고 있고요, 활동하고 있고. 선생님 좀 보여주시면 안 돼요, 기본 동작? 그래요. 뭐라고? 멋있어요. 지금 갑자기 뒤에서 잠시 숨 좀 고를게요. 자, 시작해 볼게요. 네. 네. 일단 처음에 먼저 왼발부터 이렇게 가시고 오른발 뒤로 크로스 해 주세요. 그리고 왼발 다시 놓고 제자리로 돌아오세요. 그 반대로 다시 가시면 되거든요. 오른발 들어가고 왼발 크로스 다시 오른발 제자리. 그래서 네 번 스텝 가고 네 번 스텝. 그러니까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리듬이 좀 있어요. 그래서 리듬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십니다. 그래서 갔다가 다시 돌아오셔서 왼발 이렇게 다시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상체를 원, 투, 쓰리, 포.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오십니다. 같이 해볼게요. 처음부터 해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그렇죠. 잘 하시네요. 잘 가르쳐 주시는 건데요. 자, 이렇게 들어오셔서 이제 락킹 동작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양쪽 손을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손을 계란 쥐듯이 이렇게 쥐어주시고 귀 옆에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돌려주세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이렇게 해서 들어왔어요, 그죠? 그러면은 손이 밑에 있으니까 같이 올리면서 말아주시면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차렷 동작으로 오셔서 이렇게 가는데요. 그 락킹에 들어가는 도희 뭐 들고 있네 지금 계속 도희야. 그리고 잠깐 좀 자세를 좀 설명드릴게요. 제자리 돌아와서 손 한번 말고 요렇게. 그렇죠. 요렇게 하시면 되고요. 요 동작 같은 경우에는 트월이라고 불러요. 트월. 트월이라고 부르고 요 동작은 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락 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발을 옆으로 살짝 이동하셔서 오른손으로만 트월. 그리고 왼손으로 앞으로 포인트. 이렇게 해주시면 다음 동작이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보면요. 스텝 네 번 가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웨이브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네 번, 둘, 셋, 넷 하고 트월. 락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 다음 박자에 오른손 트월 왼손 포인트. 그렇죠. 여기까지 제가 음악 맞춰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네. 잠시만요. 가자. 가자. 이쪽이었는데.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요. 그니까.
아 재밌다. 재밌다 재밌다. 그렇죠? 재밌어 재밌어. 자 다음 동작 갈게요. 이제 약간 본격적으로 락킹 동작이 들어가는데. 아 이게 본격적 이게 본격이야 끝난 거 아니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아, 다시 한번 해주세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둘 둘 셋 넷 셋 둘 셋 넷 넷 둘 셋 넷 뒤로. 지금 약간 잘했는데. 다시 한 번만 더 해봐도 돼. 모르겠어요 아직 머리가 안 돼요. 할 수 있습니다. 자, 물 투입할게요. 너무 잘하는데요? 우리 왜 이걸 안 다니시는 거죠? 왜 무수 너무 잘하시는데요? 그 원래 내가 하려던 느낌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잘 나오고 있어요. 평소에 많이 훈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와 사이가 좋은가 봐. 그런가 봐. 의외로 좋은 거 같아요. 지금 떨려가지고 목소리도 같이 떨려. 그치? 가버린 슬슬했던 틀렸는데 박자를 잘못 들어갔어. 김비대 이거 뭐였지? 아니었나? 검색해 줄게요. 긴 시간이 지나도 말하지 못했어. 물 좀 갖다 줘야겠어요. 네, 물 좀 주실까요? 물 갖다 주고요. 하다가 어? 영경 친구? 네. 하다가 내가 했던 대로 이게 안 나오네 그러면 당황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안 돼. 그러면 일단 서. 아, 네. 어, 괜찮아하고 있어. 괜찮아. 자, 이거 틀린 거예요? 점점 멀어져 가버린 쓸쓸했던 뒷모습에 내 가슴이 다시 아파온 거야. 그대가 보고 싶다. 그대가 보고 싶다. 요렇게 가시는 거 네. 예, 괜찮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게 뭐야 지금 너도 듣는 거 뭐야? 여기 다시 불러야 될 것 같아.
우리 그 빛나한테 화이팅 한마디 좀 해줘요. 야 진짜 같이 하다 보 그러니까 하다가 그러니까 가서도 좀 아 야 근데 나 이제 약간 좀 목이 이깔 거. 다들 엄살쟁이들이야. 들어가면 다 잘하면서. 아까 인터뷰가 다 거짓 불황이었어. 아~ 내가 너무 빡세게 시켰나 봐. 빡세게 시켰어. 자, 아, 지금. 아, 예. 큰 게. 큰 꿈 이루게 해줄게요. 큰 기획. 우리 큰 기획 들어와요. 콜. 잘하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아, 우리 그 기획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요. 당신 같은 실력 있는 분. 빛나 어떤 것 같아? 잘하는 것 같아. 요소를 한번 더 할게요. 나와서 들어보세요. 오, 잘 들었어요. 와, 너무 전문가가 함께하니까 너무 잘 됐죠. 네. 어땠어요? 이 우리 가수들과 함께하시니까. 와, 오늘 너무 재밌었고요. 네. 아까 인터뷰 할 때 말씀드렸던 거를 다 너무 잘 표현해 주신 것 같고 이제 근데 좀 아쉬울 거야. 이렇게 본격적으로 해본 게 좀 처음이라서 근데 이런 게 이제 경험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훨씬 더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어요. 가수 선배님들 뭐 뮤지컬 뭐 음반 선배님들 다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치는 거니까 대단하신 분들이죠. 이렇게 해서 1집을 10곡씩 막 이렇게 내니까. 많이 낯설고 어렵고 그랬는데 선생님께서 도움도 많이 주시고 피드백도 잘해 주시고 해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짓말. 처음 해봤다고요? 처음 한 것은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이거는 듀엣을 해봤는데 어떠세요? 솔직히 좀 마지막쯤에 목이 풀려가지고 좀 많이 아쉽긴 한데 진짜 값진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아버지 부른 건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게 걱정했었고 그래서 아까 계속 불안해가지고 휴지 뜯고 막 이랬는데 하고 나니까 되게 좋은 경험이 된 것 같아서 보람찼어요. 네. 어쨌든 전 너무 재밌었어요. 즐거웠습니다. 저희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우리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포인트 스쿠바 쌤 괜찮아요 쌤? 쌤 괜찮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쌤 괜찮아요? 쌤 마지막 네 번째 셋 넷 사뱅고 셋 넷 하나 둘 셋 넷 공 자 자 셋 번 셋 하고 하나 둘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포즈 아이고, 그렇지 안녕하세요. 잘했어. 잘 찍는다. 오.
쓰기 한 번 다 알려줬어. 어 그래. 끝까지 다 찔러줘. 그렇지. 끝까지. 그렇지. 그렇지. 끝까지. 둘 가지. 열심히 하는 모습 너무 아름다워. 네. 도희 잘한다. 잘하네. 그렇지. 잘한다. 그거야, 그거야, 그거야. 귀여워, 귀여워. 그 뒤에 거 한 번. 어, 네. 선생님이 다음부터 촬영을 안 하시고. 아, 저 이거만 하면 돼요. 근데 이런 학생들이 잘해요, 나중에. 그럼요. 원래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그럼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나가고. 아, 잘하는데? 지금처럼 하면 돼. 감사합니다. 음악 들고 마지막 한번 딱 해볼게요. 네. 와. 뭐지? 힘들다. 아이고. 앞에 순서가 안 헤어지지 않아? 언제 이게 언제고? 자꾸 이거 할 때 혼자 이러고 있어. 나도. 나는 남들이 이러는데 나 혼자 이러고 있어요. 어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래도 춤도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거다 보니까 처음에 재미로 다가섰다가 후에는 조금 스트레스로 돌아서는 친구들도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열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춤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이거를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열정만 있다면 네, 얼마든지 즐겁게 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먹고 싶은 음식은 구워 먹는 막창국장입니다. 돼지국밥이랑 호떡입니다. 대구하면 막창이죠. 된장찌개가 먹고 싶습니다. 대구하면 막창. 무뼈 닭발, 계란찜. 막창입니다. 저는 일단 대구에서 나고 자랐는데 막창과 중떡볶이. 거기다가 납작만두 딱! 저는 삼겹살을 먹고 싶습니다.
falling. Sven, it feels like the future is calling. 다 됐다! 멈추다! On one knee. Yeah, but I'm really bad at planning these things out. Like candlelight and pulling of rings out. Maybe you should leave all the romantic stuff to me. Yeah, some things never change. Like the love that I feel for her. 감독님, 맛있겠죠? 자, 우리 청춘재창 대구 여행편이 이제 마무리가 돼야 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 벌써 마무리라니. 우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아요. 아이고야. 뭐 되게 아쉽죠, 크리스. 정말 시원섭섭합니다. 시원섭섭해요? 아니, 잘못했어요. 그냥 섭섭해요. 섭섭하죠? 네. 그런 의미로 우리 오늘 두 번이나 출연했던 출연자가 다만세는 뭐뭐뭐뭐다들 다섯 자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다만세는 뭐뭐뭐뭐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다만세는 항상 땡긴다. 막창처럼. 막창처럼. 잘 받았어. 예. 자, 그럼 빛나 생각났어, 빛나? 다만세는 우리가 최고. 야, 잘했어. 야, 처음 이렇게 잘하면 다음이 되게 부담스러워지는데. 괜찮았어요. 연경이 가볼까? 다만세는 새로운 만남이라고 생각해. 새로운 만남. 오. 지금 우리 작가님들이 박수 친 거 봤어? 가연이는? 다만세는 즐거운 시간이다. 즐거운 시간, 즐거운 시간. 참 담백하고. 와다. 아, 저는 문장으로 다만세 감사합니다라고. 감동. 저는 도현이를 이어서 다만세 사랑합니다로. 이성이 지금 이성이 깜짝 놀랐어. 뭐해? 다만세는 황금 레시피. 오, 센데? 지금 명지 어떻게 봤지, 명지? 다만세는 청춘의 기록. 오! 아니, 뭐 다 시인이야, 이 정도면. 와. 이렇게 청춘의 기록도 있고 즐거웠고 사랑하고 감사한 시간이 이제 진짜 곧 마무리가 됐는데 크리스, 네. 이번 시즌 또 하면서 되게 네. 남달랐을 것 같아요, 크리스가. 그럼요. 시즌 1부터 해왔는데 마지막 시즌 함께 했으니까 너무 즐기면서 계속 섭섭했죠. 마지막이란 거 아니까. 근데 여러분 덕분에 제 2의 청춘이 온 것 같아. 다만세는 제 2의 청춘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소중하게 만난 시간을 정말 마무리도 잘하는 의미로 건배하면서 다만세 시즌 3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지막이지만 우리 마음으로 부어보예요. 그럼요. 다만세 건배하세요. 다만세와 영원하라. 부어보. 아, 크리스, 근데 아직 삼겹살 안 왔어요. 아, 맞다. 여기 사장님, 삼겹살요. 제가 이제 그 내 이 거기에 보면은 제 이름을 이렇게 치잖아요. 그럼 다만세가 계속 떠 있더라고요. 연관 검색어에 빠지지 않고 계속 다만세가 이렇게 계속 따라다니니까 많은 분들이 의외로 엄청 많이 보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네. 오늘 끝. 내년 아엽고. 아, 참 아쉽네요. 3년 동안 일단 너무 즐거웠고요. 그 학생들이 워낙 성실하고 바쁘게 사니까 이 다만세 통해서 저와 함께 이렇게 휴식 좀 즐긴다. 그리고 배우면서 즐긴다. 이런 거 너무 뜻깊고 좋았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못한 그곳을